안녕하십니까. 공급을 받았습니다.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전부 다 예초기를 사용하실 시즌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예초기 수리, 예초기 임대, 예초기 판매의 전문가분을 만나 뵙고 예초기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알게 되신다면 좋을 법한 꿀팁을 드리려고 지금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 강서구에. 그래서 여기 계시는 또 전문가분을 만나 뵙고 좋은 이야기를 또 한번 들으러 가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공구수리 전문업체 경마종합공구 대표 김민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벌초 시즌이 돌아오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시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4사이클 예초기, 그리고 가스 예초기, 그리고 2사이클 예초기,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어떻게 하면 잘 쓰일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요즘 제일 많이 쓰는 4행정 예초기랑 가스 예초기랑 2행정 예초기에 관해서 시동 방법, 고장 원인, 관리 방법들을 초보자나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시동 거는 방법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기름을 채운 뒤에 연료 펌프 펌핑을 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초크를 올려서 공기를 막습니다. 두세 번 당기면 폭발을 할 거예요. 폭발이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놀래서 계속 당기는 순간 노크가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폭발만 되면 초크를 내리고 겁먹지 말고 똑같이 두세 번 바로 걸립니다. 이게 첫 시동 거는 방법이고요. 시동을 걸린 후에 바로 RPM을 땡겨도 상관없지만 보통은 차처럼 예열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소비자 오면 1분 정도는 그냥 동해전 놔두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RPM을 올릴 건데 올리기 전에 항상 날 앞쪽 연결대는 분리하시는 게 좋은 게 이동 중에 와이어 같은 게 땡기거나 걸려져 버리면 고 RPM을 이렇게 돌아버리게 되면 다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연결되는 시동 걸기 전에 떼서 시동 걸린 상태를 확인하고 끈 상태로 다시 조립을 해서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많이들 구매하셔가지고 조립을 하다가 안 되거나 힘들어요 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구상을 찾게 되시는데요. 보시면 이제 엔진 오일 양부터 말씀드릴게요. 보통 정량은 100ml가 들어가는데 소비자가 직접 100ml를 체크해서 넣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집에 있는 종이컵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량을 제가 맞춰 놓은 건데 부어 보겠습니다. 조금 흘렸지만 거진 종이컵 중간보다 조금 많거나 한 반 정도만 채워주셔도 고장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엔진을 보충할 때 수평 기준으로 넣으셔야 되는데 다들 넣는다고 꺾어서 넣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수평일 때 양이 100ml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양이 나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엔진오일 넣고 새거 샀는데 줄이 안 당겨져요. 그렇게 해서 공구상을 오게 되면 엔진오일이 많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 위쪽으로 엔진오일들이 이렇게 엄청 차게 됩니다. 그러면 압이 차기 때문에 흡기 배기 밸브 작동도 안 되고 당겨지지도 않아요. 압이 차서 보는 소비자 자체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전문가나 아니면 수리하는 센터에 가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종이컵 반컵만 넣고 써도 쓰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4사이클 예초기는 무조건 기름, 휘발유가 거의 이 기계의 8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항상 갖고 와서 보면 오래된 기름, 휘발성이 없는 기름을 넣고 시동을 당기니까 출력도 나오지도 않고 꺼집니다. 연기도 많이 난다고. 항상 그냥 깔끔하게 쓰실 때는 아깝더라도 예전에 썼거나 오래된 기름을 버리시고 새 기름을 써서 주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4사이클 예초기의 경우 휘발유만 넣어야 되고 4사이클 엔진 오일을 따로 넣어야 되는 기계인데 잘 모르시고 휘발유 2사이클이랑 섞어서 혼합유를 넣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조치가 가능한가요? 4사이클 경우에는 엔진 오일 따로 들어가고 휘발유가 따로 들어가는데 간혹 가다가 여기에 2행정 엔진 오일을 넣으신 분도 계시고요. 아니 혼합한 연료를 여기 넣으신 분이 계십니다. 2행정 엔진을 넣으면 점도 자체도 안 맞고 권장상도 아니라서 쓰면 안 되고요. 혼율해서 넣게 돼버리면 시동은 걸립니다. 연기도 많이 나고. 근데 조치가 않으니까 무조건 재빨리 시동을 꺼서 기름을 비운 다음에 쇠기름 휘발유를 넣어서 펌핑을 여러 번 계속 해주십니다. 그럼 앞전에 잘못 들어갔던 그것들을 없애기 위한 행위인 건가요? 예. 그렇게 해서 시동 거시면 처음에는 들어갔던 연료 때문에 연기가 날 수도 있는데 계속 타
하다 보면 이제 안 나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겁니다. 아까 말대로 초크를 올려서 시동이 건 다음에 내려줘야 되는데 계속 꺼진다는 상태로 올려놓고 계속 당겨버리게 되면 노크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노크가 생기게 되면 안에 점화 플러그가 젖었다는 소리거든요. 위에 헤드를 뜯어내서 케이블 있습니다. 케이블 뜯고 점화 플러그를 빼게 되는데 끝만 살짝 잡아서 빼시면 이렇게 점화 플러그가 이렇게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급한 상태로 닦으시고 내부에 들어갔던 기름을 빼줘야 돼서 리콜 스타트를 계속 당겨줍니다. 너무 심하게 그 전에 당겼으면 당길 때마다 기름이 계속 올라올 거거든요. 그게 안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플러그에 묻은 기름을 제거하고 실린더 내부의 기름 찬 걸 다 제거한 다음에 다시 재조립. 다시 시동 걸 때는 초크를 올리지 말고 내린 상태, 공기가 들어가게 해놓은 상태에서 당기면 바로 시동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노크 난 거는 100%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포사이클 이쪽이 카브레더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탈거를 하게 되면 카브레더가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요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카브레더가 막히는 원인은 뭔가요? 기름이죠. 깨끗한 기름을 쓰시고 안 좋은 기름을 쓰더라도 사후 관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무조건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안 쓸 때는 뒤집어서 휘발유를 다 비우죠. 네.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연소가 안 될 때까지 당겨서 시동이 걸리면 꺼질 때까지 가만히 두십니다. 간혹 가다가 소비자께서 오일까지 비워버리신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오일은 웬만하면 비우시지 말고 넣어놨다가 사용하기 전에 체크를 해서 교환이나 조치를 받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엔진 오일 교환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포스트사이클 이쪽의 경우 처음에 초기에 있는 것들은 10시간 정도? 이제 제가 오일을 보충을 했다 1년이 지났고 썼을 때는 그냥 교환을 하라 라고 생각합니다. 자, 필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카브레다 덮개를 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필터가 이제 더럽게 이물질이 묻게 되면 이렇게 색깔도 착색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공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필터 같은 경우는 수시로 청소를 해주신 게 가장 중요하죠. 제일 간편한 게 에어건이 있으면 에어건을 부는 게 제일 좋고 그런 게 없으면 샴푸나 린스로 씻어서 말리고 그렇게 쓰셔도 가능합니다. 이게 젖으면 안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은 시동을 걸고 간혹 가다가 여기를 잡았을 때 뜨겁거나 열이 많이 나거나 떨림이 너무 심하다 싶으면 요 당겨서 빼면 이렇게 심선이 나와요 안에. 이게 제가 작년 9월에 넣어놓고 한 번도 보충을 안 한 상태인데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를 많이 넣어놨는데도 지금 이렇게 안에는 있지만 이쪽이 마른 상태라서 도포 용량은 딱히 없고 얘네들은 그냥 적당히 이렇게 좀 많이 발라주셔가지고 제일 흔한 일반 그리스 사셔가지고 네. 자주 발라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이제 다 해서 시동을 걸었는데 와이어 케이블이 당겨지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돼 있고 출력도 정상인 것 같은데 날 쪽을 보시면 많죠. 이렇게 되면 교체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 볼트가 하나 있습니다. 요 도시 볼트를 풀어줍니다. 왼쪽으로요? 왼쪽으로. 네. 앞에 도는 날 보면서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시계 방향으로 돌려버리면 충전이 네. 조금 늦게 나오지만 날이 돌아요. 이렇게 약간 무식적이네요. 풀어주셔서 맞춰주시면 되는데 소리를 들으시고 RPM 소리를 들으시고 이 정도면 정확한 세팅값은 아니지만 이렇게는 등급 조치가 가능합니다. 십자 드라이버나 십자 드라이버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가스 예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스 예초기 시동 거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주 원료는 LPG 부탄가스입니다. 지금 가스가 있는 상태인데 요건 없는 상태인데 없는 상태로 걸어서 고장이라고 갖고 오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려봐 드리겠습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시동 걸 때는 항상 저는 이거를 빼라고 하거든요. 연결대를. 자, 시동 거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요 열어서 얘네들은 직분사라서 초크 이런 게 없습니다. 바로 당기면 바로 걸립니다. 시동은 걸리는데 LPG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갖고 들어온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 가스 넣으실 때는 홈이 있어요. 중간에 저기에 이 홈을 걸어서 가스가 안 움직거리네 이렇게 되면 이상 없이 제대로 체결된 거고 캡을 일자로 닫아서 돌려줍니다. 그러면 정상 체결이 된 거고요. 가스 예초기도 마찬가지로 시동을 걸어서 1분 정도는 에어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스 이쪽이 간혹 가다가 이제 쓰시던 분이 올캡이 날아가거나 올캡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갖고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쓰다가 보니까 실은 계속 꺼지는데요.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비닐로 오일 탱크를 막아버리면 얘네는 공기가 들어가서 실린더 쪽으로 원활하게 유입이 돼야 되는데 진공상태가 되게 됩니다. 엔진 오일이 제대로 들어가지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엔진 실린더랑 피스톤이 긁어먹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다 긁혀버려요. 윤활 작용이 하나도 안 되니까. 네. 그러면 이 사이로 압이 다 빠지고 정상적인 출력이 안 나오고 시동이 꺼지거나 RPM이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거나 그래 돼버리면 이제 공구상에서 이거는 자가로 수리할 수가 없어요. 전문 수리하는데 업자한테 맡겨서 견적을 받으시고 피스톤 실린더 교환으로 수리하시는 게 맞고. 그러면 가스 예초기 사용하시다가 이 뚜껑을 잃어버리셔서 정말 많이 오시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나요? 이런 뚜껑이나 어떤 걸 막아 놓으면 구멍을 뚫어주라고 하거든요. 숨구멍을. 이게 정확한 방법은 아닌데 안 그러면 차라리 그냥 반만 채우고 뚜껑을 오픈한 채로 써라고. 절대 막으면 안 됩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이거 돈 아깝다고 열어놓고 쓰면 안 되고 무조건 사서 구매해서 닫아야 되고 긴급으로 이렇게 하시고 내려와서 빨리 수리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죠. 이 가스 예초기는 진짜 관리하기가 되게 편해서 안 쓰실 때는 가스를 빼고 오일은 보관할 때는 빼는 게 맞고 무조건 얘는 오일부터 확인하라. 시동 거기 전에 무조건 오일 확인, 가스 확인. 얘도 마찬가지로 필터가 있는데 얘들도 다 필터가 이렇게 에어 필터가 있습니다. 네. 얘네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없으면 시동은 되게 잘 걸리거든요. 없어도 4행정 포사이클 2행정 가스 예초기 마찬가지로 이 필터들이 이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인데 막혀도 문제지만 없으면 더 큰 엔진에 고장이 납니다. 이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없으면 채우시고 부식이 되면 이렇게 가루가 나기 쉬운데 그런 것들은 무조건 교체하십니다. 찢어짐 없이 정상적인 필터에서는 세척할 때는 에어로 세척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안 되시면 집에 비누물이나 린스로 헹궈서 완전 건조시킨 다음에 쓰시면 됩니다. 이제 2행정 예초기 사용법이랑 관리랑 고장 원인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얘네들은 연료를 25:1로 희석을 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엔진 오일과 휘발유를 25:1로 희석을 해서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25:1로 희석을 해서 이쪽으로 연료를 넣으시면 됩니다. 항상 필터가 있어야지 이물질이 걸러주기 때문에 또 시동 걸기 전에 항상 연결대를 분해하시고 시동을 먼저 거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항상 초크를 위로 올려서 닫고 공기를 안 들어가게 닫고 폭발이 되면 내리면 이렇게 하면 시동이 끝나는 거예요. 올라간 상태에서 간혹 가다가 빨리 못 내려서 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또 당황해서 땡기고 땡기고 하다 보면 노크가 생기거든요. 노크 났을 때 대처법으로 몸캡을 떼고 열고 뭐 플러그를 빼셔. 플러그가 젖어 있으면 닦아주고 말린 상태로 내부에 찬 기름을 리프를 땡겨서 다 날려버립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체결을 한 다음에 항상 걸 때는 내려서 노킹 났을 때 처리를 하고 시동 걸 때는 항상 내려야 됩니다. 내려서 생기면 한 번에 바로. 얘네도 마찬가지로 전 한 1분 정도 그냥 감아주는 거를. 얘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안에 심선이 들어가서 동력을 전달하는데 회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열이 많이 발생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구리스를 잡아놓고 주 고장 원인은 이제 썼다가 그대로 박아놓은 상태에서 1년 뒤에 시동을 거는데 폭발은 되고 초크를 내리면 꺼져요. 아니면 이쪽으로 기름이 흘러나와요. 이런 경우로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보통 보면 다들 그냥 방치한 상태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6개월 된 기계인데 보이시죠? 이게 25:1 비율로 들어갔던 휘발유랑 엔진 오일이 이제 굳어버린 거네요? 예. 네. 고착이 된 거죠. 요거 막힌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버리면 이제 기름 공급이 안 되니까 계속 꺼지거든요.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들었을 때 왔다 갔다 작동이 원활하게 돼야지 열리면서 이 틈새로 기름이 나오거든요. 요걸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노즐 뚫어주시면 되는데 공구상 가면 많이 팔아요. 티클리너라고 보시면 이제 제일 작은 걸로 하시면 되거든요. 바로 뚫지 마시고 이 지금 카브레다 세척제 너무 독해가지고 손에 묻거나 하면 안 좋으니까 손 이런데 안 되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 로켓이라고 하는데 끝에 보면 얘네들이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고무 제품은 WD나 이런 독한 제품 쓰면 삭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분리 하셔갖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냥 안 묻는 선에서 가려서 이쪽이 막혔으니까 이쪽을 뿌려서 오른쪽 뿔립니다. 저 위에 뿔리는 동안 하부 엔진을 굳은 것도 뿌려서
불려줍니다. 자, 어느 정도 불렸으면 이제 티클리너로 이렇게 뚫어줍니다. 아, 올라갔다 내려왔다네. 예. 예, 이게 관통이 됐네. 예, 관통이 예. 됐습니다. 이게 막힌 걸 뚫은 거거든요. 네. 뚫은 상태에서 외부 거는 그냥 손으로 닦고, 그러니까 밑에 불린 거도 WD가 있으면 그냥 이건 이제 세척. 아까는 불린 거고 이건 네, 세척. 그냥 세척하는 네. 거죠. 아, 이 정도는 일반 소비자분들도 보시면 하실 수 있겠다. 원래는 더 꼼꼼하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응급 조치나 막힌 걸 급하게 뚫거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작업을 다 하시고 보관하실 때는 요 기름을 비우시고 드레인 볼트가 있는데 드레인 볼트로 잠시만요. 드레인 볼트로 다 빼주시고 해갖고 여기로 레버를 잠궈버리고 네. 시동을 걸어서 연소를 시켜요. 네. 꺼질 때까지. 네. 그렇게 하면 끝이죠. 근데 팁이라고 하죠. 네. 잡아서 네. 이게 악셀레다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걸 풀어줍니다. 네. 했을 때 이렇게 핀이 나오죠. 네. 끝난 상태에서 다 태우고 여기 WD 한 방 치고 이 안에 보면 저기다 대고 네. 많이도 아니고 한 방만 딱 뿌려버리거든요. 네. 그대로 조립을 합니다. 이렇게 보관하라고 제가 해드리는데 이게 뭐 솔직히 정확한 지침서에 있는 건 아닌데 제가 해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진짜 잘 해도 잘 되는 경우는 되게 잘 되는데 저도 한다고 했는데 안에 막히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고무호수인데 제가 이걸 한 두 달을 밖에 놔둬버렸는데 이 고무가 플라스틱이 되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빠져버리거든요. 하고 싶으면 요까지 하신 다음에 호수까지 다 빼버리는 겁니다. 요거를 햇빛에 말고 그냥 바람 잘 드는 선선한 실내. 곳에 실내 보관하시고 직사광선은 피해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시동이 딱 걸렸는데 조속인데 케이블도 걸린 데가 없는데 저렇게 돌아가는 거는 아까 마찬가지로 무시조종 볼트를 풀어서 맞추면 됩니다. 이 볼트를 풀어서 RPM을 소리를 듣고 RPM 소리가 떨어졌다. 마찬가지로 이 볼트를 다 풀어버리게 되면 시동이 꺼져요. 오! 죽어버려요. 간혹 가다가 이 볼트가 풀려가지고 없는 네.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데 안 도는 것까지만 확인하고 작업을 하신 다음에 공구상 가셔가지고 다시 점검을 받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2행정, 4행정 가스 이쪽이 모두 자, 작업을 걸어서 고속에서 끄지 마시고 최저 조속 시에서 약간 후열 정도, 후열처럼 한 1분 정도. 1분. 네. 아니 오늘 진짜 이렇게 지금 수리할 게 엄청 많으신데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해 주신 거에 덧붙여서 또 추가적으로 예초기를 올해 또 많이들 쓰실 텐데 해주고 싶은 이야기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한번 해주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설명하고 말씀드린 거는 뭐 초보잖아 처음 사용을 해보시려고 하는 분들의 이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거나 이 예초기들은 항상 날이 돌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기름 들어가는 거는 기름, 오일 들어간 건 오일 항상 체크하시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 응급조치로 한 거니까 근처에 뭐 전문 공구상이나 수리센터에 가셔서 다시 한번 점검을 받고 뭐가 안 좋으면 교체를 하시고 그렇게 쓰시면 더 오래 쓰고 조치를 받으시는 게 제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부산 강서구 경마공원 맞은편에 있습니다. 뭐 김해, 창원, 거제, 부산에서 30분 내로 다 이동 가능한 거리에 있고요. 제가 전동 공구가 전문인데 충전이랑 전동이 원래는 제 진짜 자신 있는 분야인데 그리고 뭐 요 근처에 거래처들이 많긴 한데 저 이거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해서 막 문의해 주시거나 수리 보내주시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저 혹시나 한 번쯤 수리를 받고 싶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녹색창에 경마종합공구 치면 블로그랑 인스타가 있습니다. 그걸로 보셔서 제 연락처로 전화 주셔도 되고 당일 수리를 원칙으로 하는데 요즘 조금 힘들어요. 진짜 많이 밀려 있습니다. 네. 수리가 네. 견적은 당일날 드릴 수 있어요. 진짜 급하시면 드립니다. 근데 구속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통화로 견적 드리고 수리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수리 주시면 네. 견적 드리고 수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견적은 무상입니다.
아니 진짜 오늘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지금 이제 아침에 와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올해 또 예초기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오늘 영상을 보시고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부산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 수리나 이런 게 문의가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편하게 연락을 달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놓으셨다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대구로 내려가야 되니까요. 하여튼 오늘 또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전국의 공구 쪽으로 대단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도 좀 시켜드리고, 그리고 예초기든 어떤 공구가 됐든 간에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공구브라더스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